진짜 잘하지요. 진짜 우리 다 잘하는 사람들 딱 쏙쏙 꼽아갖고 왔네. 우리 최고야 본반은 얼굴은 뚜꼬비 같이 생겼어도 또 각설이 타랑 잘하지. 또 북잘 치지. 우리 또 알죠? 아침마당 보신 분들 아시죠? 아침마당 봤다. 몇 분 안 계시네. 암만 해도 여기는 TV가 없는가 봐요. 아침마당에 나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아침마당에서 그때 얘기, 우리 보라이품바가 얘기하기를 삼천포에 전어축제 여팔로 간다 하니까 아주 삼천포에 아주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었어요. 진짜로. 그 엄청 그래도 보라이품바가 그 중에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. 요 뒤에 얼굴 잘생긴 이제 품바 보이죠? 그 품바는 못 왔어요. 이제 뒤에 또 큰 수술이 있어가지고 그 수술 받으려고 못 왔어. 근데 엄청 잘하는데 유튜브 쳐보면은 보라이 품바라고 치면은 나올 거예요. 딱 우리 언니 스타일일 것 같아. 보라이 품바가 하는 것이 귀엽게 잘 놀거든. 근데 나는 또 나이가 어려요. 여기서 제일 나이가 어리진 않구나. 우리 달마가 제일 나이 어리구나. 액면가는 나보다 엄청 오빠인 것 같이 보여도 나보다 어려요. 몇 살이라고? 21. 나 23. 그래, 저는요, 아까 우리 또 아랍분바님은 완전 신명나게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신명나게 놀았잖아요. 근데 나는 이제 분위기를 확 죽여보려고 나왔어요. 어차피 이제 갈 데도 없잖아요. 어차피 가봤자 집에 갈 거 아니에요. 다 팔 것도 다 팔았어. 밖에는 나 부르고 싶은 노래 하나 부르러 가요. 근데 좀 생소한 노래. 여기 이렇게 축제장에서는 처음 불러보는 노래입니다. 이번에 그 훈이용이라는 듀엣 트로트 가수가 있어요. 그분들이 불렀던 노래 눈물이 뚝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그 노래 한번 올려봐 드리고 이제 분위기가 좀 괜찮고 사람들이 안 간다 거기서 또 잔잔한 거 한번 더 부르고 거기서 또 안 간다 그러면 이제 북 치면서 놓게요. 아까는 장구만 계속 쳤거든요. 이제 북을 치면서 놓게요. 알겠죠? 네. 알겠죠? 눈물이 뚝뚝. 아까 지웠지? 여자께서 두 번을 내려야 돼. 이건 높더라고. 생소한 노래라다고 그냥 가시면은 음악 수준이 엄청 떨어진다고 생각할게요. 이런 노래도 들어야 그래도 맨 뽕짝뽕짝 그런 것보다 이런 노래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. 자, 눈물이 뚝뚝 갑시다. 차렷 경례. 나는 이런 노래가 좋아요. 하다 편하다 이제 물건도 다 편하고 나가고 싶은 대로 해야지. 아직도
여러분들 지금 음악 수준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높으신 분들 만 있는 것 같아요.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노래 좋지요? 괜찮지요? 저는 안 좋은 노래는 안 불러요. 근데 이 와중에 가는 사람들은 어차피 집에 가는 거니까 신경 안 쓸라요. 이제 어차피 이제 더 보내는 노래를 불러볼까? 사람들 가면 이제 우리도 퇴근하잖아. 왜요? 이제 우리도 이제 팔 거 다 팔았으니까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. 아, 더 해요? 더 해요? 그러면 앵콜을 해줘야 더 부르지요. 앵콜. 그러면은 이런 노래를 하나 더 해드려요. 이런 노래 잔잔한 거 아니면 좀 바꿔서 조항조 거. 그럼 조항조의 대표적인 노래 거짓말. 네, 그 노래 한번 불러드릴게. 괜찮죠? 그리고 분위기가 참 좋네. 그러니까 이 노래 하고 이제 북을 치면서 이제 보통 여기 여자 분반님들 보면 장구를 치면서 노래도 많이 불러요. 예, 근데 저는 이제 북으로 갔다 한번 때리면서 놀아볼게요. 거짓말 한번 놀아봅시다. 철현 경기. 아시는 분 같이 따라 불러봅시다. 여지 않길